자, 지금부터는 시간이 없는데, 자, 황산딸기나무를 이쪽으로 옥수수 심었던 이쪽으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주 정도를 한번 이쪽으로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줄도 심을 수 있으려나? 8주만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는 4주. 네, 여기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잠깐 일하는 중에 나와가지고, 빨리 작업을 하고, 다시 또 복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들이 이번에 어저께, 저기, 체험 활동 가가지고, 만들어준 고무신입니다. 280인데, 되게 편안하네요. 검정 고무신. 여기다 색, 아크릴물감으로 이렇게 색을 칠했어요. 자, 그건 그렇고, 방금 전에 왕산딸기 나무를 생각보다 또 많이 심었어요. 12줄을 이렇게 쫙 심었습니다. 옥수수 밭인데, 네. 옥수수 밭을 이제 잠정적으로 내년에는 어디다 심을지 모르겠지만, 네. 개의치 않고, 이렇게 이제 딱 밭에 활용을 최대한으로 해서 왕산딸기를 많이 심었습니다. 총 이게 심은 대수가 한 30주 가까이 되네요. 네. 나중에 이제 여기 실내 하우스 안에서도 좀 이렇게 좀 짱짱한 애들 위주로 해가지고 배치를 해가지고 하면은 안팎으로 꽤 많은 양의 왕산딸기를 생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11월에 이제 그 교육을 신청을 해가지고 조만간 교육을 받고 출하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받고 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왕산딸기를 하는데, 네, 이제 뭐 거름도 이제 2개월 달에는 해야 될것 같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좀 보이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짧게 왕산딸기를 뭐 대략 한 30여 분에 거쳐가지고 12줄을 이렇게 심었는데 금방 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왕산딸기 농장으로서 거듭나는 모습을 다양하게 또 시각에서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같이 그냥 텃밭 외에도 다른 거 관심 있는, 특히 왕산딸기 작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톡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장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